물어 기억 안 나. 근데 재미보면 했던데? 울었어요? 저 어제 봤어요. 아니 울지 않았지. 너무 슬퍼! 그거 뭐 어떻게 안 오세요? 감정이 왜 마르셨어요? 여친이랑 내가... 보셨어요? 공사해. 아니 그 대도시에 사는 거 보라니까 왜 그거 봤어? 아무것도 안 보고. 대도시에 사는 거 졸라 재밌다니까? 고은이 보고 싶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고은아 저거 보러 가자. 진짜 김고은 너무 예뻐. 나 진짜 근데 김고은 진짜 예뻐. 진짜 너무 마지막에 김고은이 결혼식장으로 들어간 장면이 있거든.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는데 맛있어. 너무 예쁘다. 연기 너무 잘하네. 여친이 이거 보면 어떡해요? 어? 우리는 자기 객관화 되어 있어. 오. 여자친구랑. 좋아요. 아니 자리를 옮기세요 선생님. 자리 옮기세요. 지우 자리가. 이 자리 어떻게 지우지? 어제 넷플릭스에 전란이 나왔더라고. 같이 봤어요. 어 여자친구 강동원 개 좋아하거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기 객관화 잘 되어 있어. 좋아하겠냐? 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거 어리고. 아, 전란 진짜 개 재밌더라. 전란이 무슨 영화? 전란이 임진왜란. 아. 임진왜란 전, 임진왜란 중 후. 아. 나는 영화인데 강동원 나오고 박정민, 차승원. 그 선조의 그 능글맞은 연기를 잘 못했어. 선조 그 개 같은 왕이잖아요. 박씨 20번에 실력. 뭐라고? 남자야? 네? 뭐라고? 그럼 예림이 남자에 대해서 논평해요 지금. 아 이거 사진 보세요. 뭐? 뭐가? 누구야? 아이돌이. 걔 뭐가? 손석 펜타고. 화준아 네? 그렇게 부담스럽게 안 쳐서 한 줄만 아니 펜타고 깔아. 잘생긴 선배. 그건 아니야. 그 사람 이름은 똑같지. 자 봅시다. 오가 2단계. 이거 펜 안 보고 안 하고 중독이야. 자, 1번부터 9번 중에 질문. 4번. 아, 아니. 6번. 봅시다. 야, 5번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좋다. 그 너무 뭔만 하고 싶다는 동의어도 있지. 여기 진짜 좋은 표현 다 나왔는데 거기 답이 A, D, E, F잖아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해 다. 너무 뭔만 하고 싶다. 그때 내가 eager to랑 look forward to 써줬죠. 네. 그죠. 저 밑에 dying to see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나요? dying to see. 너무 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오케이. 자, 6번 봅니다. A와 바꿨을 수 없는 것. 자, A1. In my opinion. 무슨 뜻이야? 내 생각.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 대한 뜻이죠. 일단 쉬운 표현부터. In my view. 네. 내 관점에서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To my way of thinking.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사고방식으로는 괜찮죠? 그쵸? 그 다음 2번. From my point of view. Point of view가 뭐야? 관점이잖아. 내 관점으로는.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뜻이야? As you know. 당신이 알다시피잖아요. 당신이 알다시피. 좀 다르죠? 근데 1번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1번도 as far as I'm concerned 하면은 나에 관련된 말이 따르면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네? 동, as far as I'm concerned. 네. 나에 관련된 말이 따르면 이런 뜻이야. As far as I'm concerned. In my opinion, 굉장히 유효로 쓸 수 있어요. 알겠죠? 다른 거는 다 쉬운데 as far as I'm concerned은 그냥 외워버리세요, 통으로. 7번. 자, 7번? 이렇게 많이 틀렸어. 자, 알맞은 말을 고르면, 자, what is the trash problem the speakers has found at the school? 화자가 학교에서 발견한 쓰레기 문제가 뭐였어요? 어디 있었죠?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I found that many students just threw things away instead of recycling. 무슨 뜻이야? 재활용 대신에 그냥 쓰레기를 버려버린다. 그죠? 버려버린다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It's a step. 됐냐가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자, More trash cans are needed. 더 많은 쓰레기통이 필요해지다?
아니에요. 2번 재활용 쓰레기통의 색깔이 같다? 아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재활용 쓰레기통을 찾는 게 어렵다? 아니요. 4번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성을 깨달은 학생이 몇 명 없다? 맞아요. 네? 네? 아니에요. 아니 이건 뭔가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 이런 문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내 생각으로만 풀려고 하면 다 맞아 보이는 거야. 정확한 단서를 풀어야 된다고.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어? 재활용 안 한다라는 게 문제였어. 오만 봐. 그게 인식이 문제인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화자가 직접 언급을 해야죠. 근데 재활용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학생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통이 없다거나 헷갈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그렇지? 하지만 문제 자체는 5번이지. 재활용이 안 된다. 5번이 답인 거예요. 더워요. 둘이 자리 봐서. 후끈후끈. 짜증나네. 은서 어떻게 해야 되니? 둘이 뭐냐? 한살이 맞고. 내가 볼 때 은서 전용 담요를 우리 학원에서 하나 구매하는 게 맞아. 내가 안아줄게. 와. 사랑이 넘친다. 10번, 18번 질문. 10번. 12번. 아, 10번 했어요. 12번. 12번? 12번 틀린 사람, 이건 좀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데. 틀린 사람. 어우, 민망해라. 네. 자, 밑줄 친 AB 용법과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A번 볼게요. 자, 우리가 방법들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네. 이 툴은 뭐니? 것이니까? 명사. 명사. 그쵸? 진주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 볼게요. B 어딨냐? 어, 밑에 두 번째. 자, one of most popular activities to do. 할 인기 있는 활동이 할이네 할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죠? 이제 보기 볼게요. 자, 2번. 레슨은 공항으로 서둘러 갔어. 왜? 비행기를 놓치기. 이상하죠? 네. 그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공항으로 서둘렀지만 결국 비행기를 놓쳤다. 그럼 이거는 주부정사의 부사의 결과입니다. 쓰세요. A는 결과입니다. 자, 목적으로 해석해보고 어색하면 결과로 가시면 거의 맞아요. 자, B는 딱 봐도 가져와 진주하죠? 그럼 이게 명사겠네요. 명사 쓰시고. C. 소년들은 아무도 없다. 어떤 아무들이 없다? 그들을 지지해줄. 뭐, 할이네요. 형, 명사. D. 그들은 유감이야. 왜? 그 사실을 들어서. 감정이 유감이야. 감정의 원인이죠. 부산의 감정의 원인 쓰시고. 그 다음, 이 강은 너무 아주 좋아요. 뭐 하기에? 하기에네요. 그 뭐야? 부사의 형용사 수식. 쌤, 1번도 부사예요? 네, 부사의 결과죠. 결국 못 쳤다니까. 그렇지? 그럼 정답 몇 번 일치하는 거니까? 5번. 번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아, 쌤 10번 했어요. 10번, 어? 10번 했다며요? 아니, 틀렸어요. 10번 보겠습니다. 어색한 거. 내가, 나만 하면 심심하니까. 재현아, 네. 1번 AB 다 해석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자.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니? 느끼니? 내 생각으로는 우선 정말 싫어했어. 자연스러워. 네. 그쵸. 예찬! 나는 스마트 에너지 바닥에 대한 스마트 에너지 바닥에 대한 소리 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 위에 미를 걸 때 전기를 만든다. 그거 굉장한다. 나는 그것을 써보고 싶다. 오케이. 자연스러워? 예. 네. 서준 3번. 너는 무엇이 대기 오염을 야기시킨다 생각해? 나는 스프레이 디엔스가 뭐야? 스프레이, 네 머리 뿌리는 스프레이.
well, using. Think 다음 한번 잘라봐. Think 다음 한번 잘라. 나는 생각해 뒤에라고 그렇게 하고요. 나는 생각합니다. 스프레이 틴스의 사용은 사용이 one of its cause. 그것의 원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 맞아요? 맞는 거. 담비야, 3번. 나는 이번 주말에 정크 그냥. 그냥 대본 짜니까 읽으면 돼요. 누가 같이 가자고 했나요? 아니요. 오나, 왜 같이 갈라 그래? 4번이 아니에요? A가 나 갈 거야. 근데 어? 재밌겠다 나도. 네.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문제를 너무 네 생각으로 풀어. 어? 주관을 빼. 객관적으로 풀어. 4번 아니야? 4번이 맞는데? 어색한 게 그러니까 4번이지. 아, 5번은 괜찮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고문이 딱 단순히 보네. 주관을 빼. 알겠지? 19, 25. 21. 21 친인사. 이거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이거 책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별표 치는 이유는 여러분 시험 전날에 이런 것만 보라고 체크 해놓는 거야. 알겠지? 자, 일치하지 않는 문장의 개수를 고르면 그랬습니다. 제가 해석할 테니까 OX 해주세요. 자, 아티스트들은 생각했다. 그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이 바다의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죽어가는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맞나요? 어디 나와 있어요? 말해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두세 번째 줄에 있죠, 거기.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수중 박물관은 지어졌다. 해양 생물이 죽어가고 있는 곳 주변에. 맞습니까? 그럼 어디 지어졌어요? Away from 보이네요. 그런 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3번. 자, 아티스트들은 500개의 스태츄가 뭐죠? 동상. 동상을 만들었다. 물질들로. 그 물질들은 해양생물이 수중박물관에서 존재하는 걸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졌다. 맞나요?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문단 시작하는 곳에 있죠. 자, 3번 봅니다. 많은 종류의 해양생물 덕분에, 즉 그 생물들은 그 동상에 붙어서 살 수 있는 그 생물들 덕분에 이러한 예술 작품들은 특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네. 어디 있어요? 그 밑에 뭐냐? 네, 그쵸. 거기 will make artwork unique 거기 있죠. 오케이. 자, 5번 봅니다. 예술가들은 이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 양의 동상에 있는 이런 쓰레기의 양을 보기를 원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아닌 거? Where trash가 아니고 a variety of sea life라고 써 있죠. 아니고 예술가들은 생각한다. 만약 관광객들이 많은 쓰레기 생물을 동상에서 본다면 그들은 이해할 것이다. 그 바다를 보호할 필요성을. 네,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그럼 틀린 거니까 몇 번? 2번. 2번, 5번이 잘못됐어요. 근데 3번이 왜 나요? 네? 네? 아티스트가 동상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지. 거기 500 statues 있잖아요. 넘어간다? 네, 20번. 어? 20번 지금. 20번? 자, 20번 봅니다. 저 유학할 때 ABC에 들어갈 말하고 알맞게 연결된 거 그랬어요. 자, 칸, 이거 이름 칸순이죠? 찬순이죠? 칸쿤. 자, 칸쿤에 있는 수중 박물관은 환경을 위해서 이득이 되어 해로워요? 이득이 되니까 몇 번? 1, 2번. 1, 2번 아니면 5번. 5번 다 됩니다. 3, 4번 X 쳐버리시고.
그것은 손상된 바다가 빈칸할 시간을 줄 것이다. 뭐 할 시간을 줘요? 회복할 시간. 회복, 복원될 시간이니까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5번. 뭐 3번 아니면 5번인데 3번 안 되니까 그렇죠? 1번 아니면 5번. 그 다음에 해양 생물들은 살고 그 동상에서 자랄 것이다. 관광객들은 이렇게 자연 바다를 컨설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일 것이다. 봄으로써 거기 안에 있는 해양 생물들의 뭐를? 풍부함을, 그렇죠? 많은 것들. 그럼 다음 몇 번? 1번. 1번이 되겠다. 예전에 이런 거는 좀 아쉽다 하시면 안 되나요? 쉽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뒤에다가 목 1. 아, 여러분 목일반에 이걸 쓸 필요 없고 그냥 해설 완료. 5번 해설 완료. 대자가 아니지? 자리 바꾸면 안 돼,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렇지, 일단 센터 중에 있어. 일단 좀 줄일게. 이걸 끊어 애들 줘라. 쌤, 저 스팸 왔다 왔어요, 스팸! 스팸이 났어요. 자, 오빠 영단계 채점한 거 보세요. 재환이 농구 잘하고 있냐? 네. 농구 잘하고 있냐? 아니요. 요새 안 하냐? 잘 안 해요. 206쪽 아닌가? 225. 어. 0단계까지 한번 본다고? 네. 저까지 한번 되겠다. 앞에 나왔어? 예상부터 해설을 하는 거예요? 어. 앞에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고칠 수 있고 모르면 직접 가져오세요. 네. 노트북 재개봉하면 뭐 새로운 게 있어? 그냥 같은 내용인데 그냥 재개봉. 왜 감동적이었어 너네는? 마지막에 같이. 근데 그냥 자정이랑 마지막. 라이언 고슬링 진짜 대단 잘생기잖아. 진짜. 네? 진짜 라라랜드 나올 때랑 완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몰라 잘생겼지. 헐. 그다음 그 여배우도 이름이 뭐죠? 여배우가 진짜 너무 이뻐요. 걔는 어바웃 타임에 나오는 여배우잖아. 네. 핑크랑 사랑하는 끼. 진짜 너무 왜 감동적이야? 인호야 마지막에 같이 죽었잖아요. 뭐야? 마지막에 같이 죽었잖아요. 네, 너무 아름답게 죽었어요. 아름답게? 너 고양이 어디냐? 예? 죄송합니다. 네? 아름답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봤어? 은서 봤어? 왜 감동적이었어? 야 이 진짜 말로 입술이 갑자기 새빨개. 예림아 너 좀 감동적이었어? 예림이 감정이 메말랐어. 야 나 진짜 마지막에 진짜 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 왜?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손잡고 죽는 게 진짜 거기서 진짜 너도 그럼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되길 바래. 죽으라 아니 영원히 함께 하라고. 편안하게 그러니까요 끝까지 이렇게 같이 이런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 밤에 마지막에 갑자기 기억나는 것도 진짜 오 진짜 그게 진짜. 야 근데 너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자애들 그 한 여자만 계속 정성 기다릴 수 있냐? 한 여자만 너 안 맞죠? 네. 얘기하면 안 되겠다. 스폰해. 아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그 얘기가 돼요. 너 만약에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해. 네. 근데 그 여자가 너를 떠나. 네. 근데도 너는 그 여자를 잊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 있어. 그 여자가 언젠간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여자가 진짜 너무 나빴어. 너무. 너는 아싸 땡큐. 야. 야 나 별로 안 가자. 야 남자도 여친을 사귀었었어. 야 혼자가 있는데 그거를 하면 어떡해. 아니, 이런 거에만 초점 맞지 마. 야 진짜 네 머리는 그런 걸로만 똥이 가득 차서 그런 거야. 아니 양말이잖아. 아니 근데 그게 남자... 중요한 게 아니지. 서양 영화잖아. 네. 외국 영화여서 조금 유교문화는 비교하면 안 돼. 우리나라 네. 여친은 네. 근데 우리나라도 개판이 안 봤어요. 봤어? 아니요 안 봤어요. 그럼 봐 나중에. 그 약혼자가 너무 불쌍하다. 근데 걔는 잘생겼어. 아
열받아. 고은이 열받아요. 노트북은 근데 진짜 띵작이지. 마크랑 괜찮죠? 이프 언니 봤어, 이프 언니. 어쩐지. 야, 이프 언니랑 영화 봤냐? 네? 이프 언니. 봤어? 아니, 그 진짜 재밌거든.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볼라. 그 진짜 감동적이야. 영화는 못 봤어요. 제니퍼 러브힌 나오거든. 누구세요? 내가 짧게 요약한거나 그런 걸로만 봤는데 너무 슬퍼요. 잘생겼어? 잘생겼어. 남편이 남자면 잘생겼어. 넌 잘생겨야 보잖아. 네. 그래야 볼맛이 나긴 하죠. 대도시의 사람 뽑아. 되게 좋아하시네. 진짜 재밌어. 야, 그거 재밌어? 거기 미스에이 노래 나오거든. 미스에이요? 이돈 놈이. 어? 저 그거 리스트에서 봤어요. 남자가 추지 않아요? 어, 맞아.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자, 1번, 6번 질문. 없어요. 요새 왜 존재하지 않아요? 안 해줘. 얘네가 뺏어가세요. 안 하잖아. 너가 해줘. 존재하지 않아요. 원조인데. 어. 자, 7번, 13번. 10번. 다음에 1번. 10번이요. 10번 생일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옳죠. 어, 두 명이네. 오케이. 자, B에 들어갈 말 말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B. 밑에서 네 번째 줄. 그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Well, Style Studio 거기는 프로바이 제공한다 무료 트리트먼트를 너의 그 머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줄 어 좋구나 그리고 뭐라고 했는데 헤어캐슬은 트리트먼트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아 라고 했네요 그죠? 그럼 거기는 어때? 헤어캐슬은 어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줬겠네 물어봤겠네 그죠? 해석 한번 시켜볼게 이노야 10번에 1번 무슨 뜻이야? 너는 헤어키스를 해. 들어봤니? 이거 맞니?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네. 2번 예림아 왜? 그니까 왜 안 돼? 쌤 1번이 왜 안 돼? 어? 1번이 왜 안 돼? 1번이 왜 안 되냐고? 어떻게 생각해? 생각해가 아니고 들어봤냐고 아 이게 들어봤냐 이런 거 Have you heard of? 들어봤니? 헤어키스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니? 라는 뜻이잖아 에? 네? 1번이요? 1번만 뒤에 1번 말하는 거야 10번에 1번이야 어 어떻게 해야 어? 이거 다르네? 어? 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다르니? 어? 뭐? 어쩐지 이상하더라 You don't know 어 여기 달라 헐? 내 책엔 Have you heard of Haircast? 이라고 나와있어 와 다 What do you think? 라고 나와있니? What do you think? 야 이거 풀지 말자 X 뭔가 다르네 없애버려 어, 근데 맞은 애들은 뭐야? 1,4,5번 자, 다음 14, 20 14번. 13번 20번이요 아, 19번 20번은 몇 번이야? 아, 19번 20번은 자, 20번에 20. 2번 야, 예린이 말 좀 들어줘 자, 쥐의 의도를 알맞은 건 쥐 봅시다 Don't forget to register our names by this Friday.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이름을 등록하는 거 잊지 마세요. 꼭 가세요. 상기시키는 거죠? 네. 너무 안 돼. 예? 안 돼요? 야, 서준아.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보충 나누고 잊지 마. 충고냐, 새끼야? 충고 있어. 충고라고? 국어를 어, 이거는 국어쌤하고 내가 통화를 해봐 너 국어만 어디야? 강상국어원이요 어? 강상국어원 왜 알고 있어 지금 같은 상관이야 끝나고 전화번호 야 이름 이따가 이름 적어놓고 와 내가 통화 좀 하게 쌤 또 네. 찾아오면 어떡해 아이씨 영상으로.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내 학생 있잖아 찾아오라 있잖아 여기 있잖아 네 우리 학생 있잖아 여기 아니 근데 나는 전혀 다 잊어버렸고 나는 개인적 감정이 없어 알아요 아니 당연하죠 알고 있죠 너네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은 오히려 우리만 어색해지는 거야 아니 그쵸 어, 이웃 동네 네 그래 안 그래 새끼야 어? 그 말을 전하는 새끼가 제일 나빠 거기 가서 굳이 그런 일 뭐하러 하냐고 어?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14번 14번
자, A와 바꿀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2번 I'm going to get a refund. Get a refund이 뭐야? 환불받는다. 나 환불받을 예정이야. 그쵸? 오늘 저녁에 이 옷들에 대해서. 그쵸? 1번 봅시다. I'm planning to get a refund. 나 환불받을 계획이 할 수? 있다. 있나요? 그쵸?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여러분 오늘 가정법 배웠죠? 네. 그죠? 이거 I wish 가정법 뭐니? 몰라. I wish 가정법 안 배웠어요? 네. 그러면 아예 그 가정법 과거에는 무슨 시제 써야 돼? 해서 PP. 어? 어머니요. 해서 PP. 어? 과거니까 과거. 과거. 과거니까 과거 시제 써야지. 네. 왜? 저기 가정법 아, 과거에. 과거. 일부시 뭐 하고 있어? 과거. 아니. 해서 현재로 가정법 과거에. 이렇게 하면 돼.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를 쓰는데 가정법이니까 현재 얘기다. 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대로 따라갔대. 해석만 현재. 외우지 마라 했잖아. 약간 그런 거지. 우리 너네들이 얘기하는 그 꼰대들이 있잖아. 너네들이 얘기하는. 네. 나 때는 말이야. 옛날 얘기 하잖아. 왜 옛날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좀 별로니까. 그런 뉘앙스에서 가정법을 만든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치? 그럼 여기서는 I wish them I could get이죠. 무슨 시제야? could get. could. 과거. 과거지. 그러면 가정 과거겠네? 네. 그럼 무슨 사실이야? 과거 사실. 현재라니까? 가정법. 이름 따라와라. 은세야, 1부 10초.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면은 과거 시제를 쓰는 거고 해석은 현재라고. 아, 괜찮아.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그럼 이런 거 무슨 뜻이야? 나는 환불을 받았기를 희망해야 나는 환불을 앞으로 받기를 희망해. 받기를 희망해야 쿠드지만. 쌤 근데 쿠드는 과거 쓰지 말래요. 예? 뭐? 아니 쿠드는 과거가 아니래요. 아니 여기서는 지금은 시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괜히 그런 거 말해줬다. 괜히 그런 거 말했다가 네? 내가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려고 했잖아. 입술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비장해 보여. 자, 근데 3번 봐봐. I don't have to. 이거 뜻이 뭐야 이거? Don't have to 무슨 뜻이야? 여하나. 네. Don't have 없다. 그래. 이거 환불 받을 필요 없다 진짜. 근데요. 바꿨을 수 있는 건 모두 고르면 1, 2, 5번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바꿨을 수 있는 거니까. 2는 안 돼. 모두 고르면 오케이. 일단 1, 3번은 안 되죠? 네. 그다음에 I suggest you guess은 뭐야? 나는 네가 환불받는 걸 제안해줘. 내가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나 5번 I will get a refund 할 수 있죠. 그럼 1, 2, 5번 다 되는 거 아닌데? 2번이 안 돼. 2번이 안 된다. 2번이 안 돼요? 뭐지? 무슨 그 오늘 괜찮은데? 오늘 저녁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네? 2번이 안 된다고? 난 오늘 저녁에 이 옷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희망하는 거야. 뭐 할 거다 딱 정해놓은 거야. 아, 이게 틀려요? 뭐 계획성은 아니니까 뭐 할 것이라는 생각. 근데 이거 만약에 시험 진짜로 나오고 따지잖아? 그럼 이거 복수정답 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고은이가 하나 한 번 봐주시면 안 돼요? 아 다시 해줘. 싫어. 뭐 했는데? 아니 다시 해주면 안 돼? 싫어. 뭐 했는데? 아니 싫어. 그래서 14번의 2번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 이 문제의 의도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담비가 해준 얘기가 그거 같아. 네. 계획성 언급은 아니니까. 근데 환불 받았으면 좋겠어. 환불을 갈 거야? 받을 거야. 희망한다. 이게 다른데 이거 보니까. 좀 애매 하나. 그 다음에 27, 40. 아, 19번, 19번. 19번? 자, 19번 보세요. F 우리말 알맞게 영작한 거. F. 우리는 벼룩시장에서 뭘 판매할지 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판매할지네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뭐뭐 할지 어떻게 말하니? What to 부정사죠. 그죠? 근데 what to 부정사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what 주어 동사. 그렇지?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다.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거 배웠었어요? 배우긴 했었죠. 근데 아마 까먹었을 건데 써줄게요. 거기다가 작게 필기 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외워야 돼, 얘들아. 먼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우리 간접 의문 배웠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모든 간접 의문은 다 의문사 플러스 to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빼고? why 빼고. 오케이? why 빼고는 다 이 주어 동사를 to로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what you do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what to do로 바꿀 수 있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봐봐, 이런 거지. 나는 알아 무엇을 할지. 할지도 되는데 어느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붙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what 이 주어랑 똑같으니까 what I do로 바꿀 수도 있지만 what I should do로도 바꿔도 의미가 통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조동사는 그 문맥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해두면 돼요. Y 빼고 다 투부 정서로 바꿀 수 있다. 조동사는. 네. 간접 문은 언제 써요? 간접 문은 간접적으로 물어볼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를 들어서 공훈이한테, 공훈아 너 몇 살이야? 그럼 How old are you? 이잖아요. 나는 담비한테 물어봤다. 고은이가 몇 살인지. 아. 돌려서 물어보죠. 네. 그럴 때는 I asked 담비 how old 고은 i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됐지? 네. 넘어가 되죠? 네. 마지막 27, 40. 이거 끝날 거야. 가 아니라 뒤에 더 있네? 몇 문제야? 62문제? 많이 풀었어요. 아, 잠깐만. 승엽, 승엽. 승엽. 24번. 어. 4번. 뒤에 입과 쓰임이 같은 거 뒤 봅시다. 어, 좀 어려운 거네, 야. 24번 잘 봐봐. 자, make it easier for people to 네요. 여기서 it 뭐니, 이거? 자, 어, 그렇죠. 사람들이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다죠. 이슨 해석도 안 돼. 자리만 찾는 목적어. 무슨 목적어? 가목적어. 그렇지? 가목적어. 자, 봅시다. 1번. 자, 그것은 앤 설리번이었다. 헬렌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도와준 것은 다름 아닌 앤 설리번이었다. 이거 뭘까요?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쓰세요. 이때 강조고문은 이때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걸 대절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대절 뒤는 바로 그 사이였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구간 한번 알려줄게요. 일단 해석부터 하고. 2번. 수술 후에 그는 발견했다. 저녁에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 해석했니? 안 했지? 그리고 25에서 found의 목적어지? 이게 바로 감옥적어야. 그 다음에 4번만 볼게요.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이는 가, 주어죠. 자, 그러면 1번하고 4번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미 고등학교 영어인데. 자, it, that 이 구절을 가리는 게 하나는 강조 구문이고 하나는 it, that 가주어, 진주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럴 때 구분하면 되게 쉽거든요? 뭐냐면 이때를 손으로 가려보는 거예요. 없다고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문장이 말이 된다. 성립을 한다. 그러면 강조문이야. 오케이? 네, 성립 되면. 근데 이때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때 문장을 봤더니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1번에서 it, was, it, that을 손으로 가려보세요.
It was 대시 없다고 손으로 가리면 앤 설리반이 도왔다 헬렌이 극복하도록 주어 동사 목적 말 되죠? 그럼 이건 뭐야? 강조 구문이야. 그런데 4번에서 손으로 가리면 impossible이 남죠. 문장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뭐야? 가져야.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 알고 갑시다. 넘어가세요. 20초에 40. 바로 2번이에요? 예, 예. 없어요. 야, 고은이가 질문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기. 네. 고은이 눈치 주지 않. 눈치 주지 않기. 아니, 질문하면 좋잖아. 그렇죠. 없어요. 이렇게는 질문 안 하실 게도 이번에 100점 못 맞으면 알아서 해. 질문했는데. 어, 그래, 재환이. 없어요. 더 떨어질 때도 없어, 이제. 난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할 거야. 너는 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제일 잘했어. 미쳤다. 뭐? 자, 41, 56. 56이요. 56. 어, 자, 빨리, 빨리. 자, 이에 유진과 욕구 다른 거야. 유진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유진, 마지막이요. 오케이, okay. by using. 자, pet sitter finder를 쓰므로 써죠. 네. by plus ing가 이게 뭐니? 동, 명, 사. 전접사 ing니까. 자, 1번 봅니다. 나의 형과 나는 싫어한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dislike는 암묵치죠? 네.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입니다. 오케이? Okay? 동명사 쓰시고. 자, 2번 오후 다음에 썼잖아요. 그죠? 무조건 동명사. 3번. 그의 직업은 분석하는 것이다. 것이네? 동명사죠. 하지만 4번. 방을 들어가자마자 나는 고양이가 점심을 먹는 걸 보았다. 동사를 ing 만들어서 부사를 만들면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의 ing는 부사입니다. 부사. 현재 분사, 부사. 5번은 동명사고요. 마지막! 없으니까 잠깐만 10월 13일 일요일 숙제 내주셨어요? 네. 시험도 내주셨어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예. 여자친구 사진.